으르렁 개는 또 먹미? 어? 방금 씨발 왜 이렇게 가까이 던지는 거야? 야.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 먹을 거 손에 던진단 말이지. 거리를 좀 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저기 불러가지 않으세요. 불러서 안으세요. 엄마가 힘을 가지고 계세요. 잡으세요. 잡고 계세요. 무릎이 없어요. 옆에 갈 겁니다. 잡고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만질 거거든요. 지금 터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죠? 긴장했죠? 좀도 안 먹죠? 떨어지고 떨어지면 긴장. 이제 만지는데 받아 먹어요. 이렇게 점점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여기서 던졌을 때 먹고서 뒤로 체중이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게 습관이 되면은 자꾸 이제 더 이상 가까이는 오지만 도망가는 게 하나의 행동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걸 반복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자극을 주면서 극복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그 다른 분들 놀러 오면은 이렇게 제 손이랑 같이 겹쳐서 만지면 이제 금방 친해지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게 좀 그리고 일찍 시작했으면은 아 그렇게 말이에요. 다른 데서 방문 훈련을 두 번 정도 하고 그리고 굿독거리도 이제 찾아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와본 거 방문훈련은 정말 쓸데없는 교육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네스도 못 채워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근데 처음에 하네스 차고 산책하면서 진짜 많이 내려놔 보세요. 해야 돼요. 스스로 사과해야 되는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멀리서 촬영하세요.
괜찮아졌습니다. 내가 한번 긴장하는 거 보세요. 긴장. 남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바꿔봐요. 저런 역할을.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남자가 많이 있어요. 내려놔 보세요. 이제 트리 다이빙을 한번 해보세요. 트리 다이빙 한번 해보세요. 네, 똑같이 남녀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네. 네. 착각이에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트릭 다이빙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심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타인에 대한 심리, 경계 심리가 얘는 문제인 거예요. 예. 엄청나게 따라와야지. 사시나무 따라와. 교대 해볼까요? 엄마, 아이고. 물렸어요? 아, 살짝 물렸어요. 살짝. 괜찮아요? 예. 너무 세게도 못 잡는데. 미안. 엄마가 안아가지고 아까 다시 넘겨주세요. 엄마가 안아서 넘겨주세요. 건강하게. 미안. 이렇게 잡으면 돼요? 불안해서 얘가 불편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뭐 어느 건 몰라요? 이렇게 아까 내가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고양이 알듯이? 네. 오, 엄청 떤다. 팬팅해요. 팬팅하죠? CPU가 지금 100%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긴장 상태예요. 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리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심리를 바꿔줘야지. 제가
제가 지금 사람을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심리를 바꿔줘야지. 제가 애정을 너무 줘서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그게 안 되는 걸지도. 그럼 다른 개들은 왜? 베티나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베티나 단지도 그래야 되거든요. 똑같이 되어있잖아요. 아, 그거는 잘못된 진단이에요. 방문훈련사에. 그 친구들 젊음 젊죠? 네. 경험도 적고 그냥 배운 대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걔 심리는 안 봐요. 얘 심리 자체는 지금 그 심리를 어떻게 극복해 오버컴 시킬 것인지는 생각은 안 하고 테크닉적으로 뭐 분리수문 하세요. 뭐 애정을 적게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안 되면 책임도 안 지고 오히려 이게 더 나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심리를 풀어줘야 돼. 지금 긴장됐던 심리가 지금 천천히 릴렉스되고 있거든요. 아,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긴장할 게 아니군. 경험이거든요. 모든 것은 경험 시켜주면 되는데 경험은 안 시켜줘. 많이 좋아진 괜찮아졌는데 발가락도 좀 들어 올라지고 교대 해볼까요? 그렇게 살래? 어? 그렇게 살 거야 평생을 두려움에 떨면서? 어? 별것도 아닌 거를? 어? 아까 그 물던기새는 어디 갔어? 장갑 낀 김에 가을에 너도 해볼까? 옳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괜히 레오 너 때문에 나까지 가을이 어? 와봐
있는데.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물면은 물러났는데 지금 안 물러나니까 이제 무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안 무는 거예요. 줄 있나요? 슬립으로. 예. 아, 슬립 저쪽에. 슬립 쪽에 있어요. 소리 좋다. 잘못됐구나.
장갑 끊으려고. 끊어. 자글자글 씹어. 공포심을 극복시켜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놀래가지고 밥 먹고. 긴장했어. 낼름낼름 혀 낼름낼름 거리죠? 심리적 갈등. 하, 힘들어. 벗어나고 싶은데 별것도 아닌데. 다른 애들한테는 반응 보이지 마세요. 계속 시그널을 지금 바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견주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무식 중에. 견주만 쳐다보지 마. 네, 또 물었죠? 목줄을 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로 멀리 가지 않도록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이 환경을 피하려고 할 거거든요. 아까 저 도망다니고. 그래서 행동 제한을 하는 거지 목줄을 채면서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 두려우면서 회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얘도 살기 힘들어요. 모든 게 두려워요. 눈에 피 빠진 거가. 이걸 경험하고 극복시켜 주지 않으면 평생 얘는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왔던 것 같아. 여기 있을 거야? 어? 별것도 아니고 괜히 쫄았어. 별것도 아니네. 어? 괜찮은 것 같아. 아까 입질하던 때랑 많이 달라졌죠? 많이 수영하고. 네. 이제 안 물죠? 별거 아니거든요. 심리적 저항선을 그걸 쭉 탁 넘는 순간 그 사과 4발 올라갈 때 그때 상황하고 되게 비슷해. 안 올라가려고 막 어떻게 하다가 그 손을 딱 어느 손을 딱 넘는 순간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별거 아니구나 하고서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물면은 다 아야 하면서 물러났어요 전부 다들. 근데 나는 안 물러나. 오히려 물어 실컷 물어하고 대줘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 드렸죠. 어떤 생물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 행동을 점점 안 하게 된다고.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물어도 안 해. 이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제가 불쾌한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견주들이 아 우리 애가 이거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차단해버려. 그 환경을 경험할 환경을 아예 차단시켜버려. 그럼 얘는 평생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를 온실 속에서만 키우는 거죠. 아니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또 다가봐요. 네, 가까이 회피하죠. 이제는 회피하는 행동으로 바뀐 거예요. 공격 행동에서 입질 네, 행동에서 더 이제 행동이 막 미티게이션 된 거라고 완화된 거라고 그래서 과잉 대응 행동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일찍 시켰어야 하면 빨리 해보게 되는데 계속 차단했을 거야 이런 경험들을 못하도록. 모두랑 똑같은 거죠. 손 가까이 가면 입질해버리고 물어버리고. 저랑은 처음에 저희 집 와서 저희 집은 처음에는 인보로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이제 물리면서 할 거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저랑은 그게 저랑은 관계가 그 후에 좋아졌어요? 아, 네. 그 이후에 그 계속 밥 주고 아마 본인은 보통 이제 훈련사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게 문제행동이 있어가지고 와서 자기가 담당을 하잖아요. 그게랑 친해져요. 그러면 그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런 것들이 착각이에요. 얘 심리는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만 변한 거지 다 사람에 대한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밥 주는 사람이나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하고 관계만 변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항상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뭐가 좋아진 거죠? 나하고만 좋아진 거죠.
계속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데 그거 자체를 없애줘야죠. 또 물려고 네. 지금 또 공포심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근데 금방 가라앉았죠.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올라왔다가 빨리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흥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올라왔다가 빨리 그걸 극복하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전 팬 상태가 안 빠져요. 폭력적으로 보이나요, 제가? 물리면서 폭력적으로 보인다요? 내가 물리는데?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그보다 두렵지? 다 두렵지. 야.
주로 이런 이제 피어 바이팅 두려움 같은 경우는 언시큐어하다가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너한테 해되는 환경이 아니야. 안전한 곳이야라고 얘가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근데 되게 피곤할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왔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사람으로 치면 맥이 풀린다는 상황이 되어가요. 페트 넣어줄까? 페트 들어갈래? 크게 움직이면 얘는 안 돼요. 네, 이거를 혹시 얘가 또 흥분해가지고 물 수 있도록 앞에다가 그냥 물라고 이렇게 대놓고서 제가 이제 손을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방이 안 무네요.